아니 김재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자, 지금 분명히 물어보는 말씀드립니다. 게 아니고요. 대통령께 자, 물어보셨어요? 자, 제 답변 답변 들으십시오.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부터 먼저 자, 들어주세요. 김진표 위원장님. 의장과 대통령과의 이 만남은 제재를 좀 해주세요. 예, 잠깐 시간 좀 김진표 의장의 독대 요청에 의해서 따로 마련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 좀 맞춰주시고요.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기 실장님 답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위원이 질문하는 않았잖아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라면서요. 따로 하실 말씀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밖에 안 되기 답변을 때문에 제가 성의껏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비서실장님, 그 김진표 의장 회고록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해 보셨을까요? 김진표 의장의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김진표 의장에게도 제가 좀 사실은 확인 전화를 여차로 걸었어요. 네. 응하진 않으셨는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에 대하여 김 전 의장은 사실상의 어떤 사과를 담은 유감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6월 자신의 회고록에 나온 표현 자체가 제가 조금 논란을 일으켜서 네. 굉장히 요 잠깐만요. 1초만, 30초만. 결론적으로 저희 의도와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회고록에 사실은, 언급한 이태원 네네.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없어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네.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이 안 읽으신 단락이 있어요. 다만 대통령께서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만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얘기를 들은 거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으신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대변인실은 이제 왜곡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왜곡인지 그 독대에서 대통령께서 실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설명이 없어서 사건의 실체를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실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이 페북 글 이것이 다 설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게 아니고요. 대통령께 자, 물어보셨어요? 자, 제 답변 들으십시오.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부터 먼저 자, 들어주세요. 김진표 실장님. 의장과 대통령과의 이 만남은 제재를 좀 해주세요. 예, 잠깐 시간 좀 김진표 의장의 독대 요청에 의해서. 따로 마련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 좀 맞춰주시고요.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기 실장님. 예. 답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라면서요. 따로 하실 말씀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밖에 안 되기 답변을 때문에. 답변을 제가 성의껏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 질의 시간 대부분이 비서실장님의 말씀으로 지금 채워졌는데요. 저는 추가 1분보다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의원님. 네,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 실장님, 네, 뭐 답답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운영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거 외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별도로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존중하고 있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소영 의원님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오전에 홍보수석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모든 언론이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다. 이제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 독대에서 이태원 참사의 유도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참모들께?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직접 듣지는 못하셨나 보네요. 이게 왜곡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과 전직 국회의장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회고록 내용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분께서 정확하게 어떤 워딩으로 어떤 언사를 나누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참으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소문이 뭐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를 해야 2분 된다. 2분 더 주세요. 라는 취지에 2분만 더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진표 아니, 의장도 1분 주고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유튜버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가지고 조사해 보자고 하는 것도 고심의 하나일 수 있는 거죠. 더 달라고 더 드릴게요. 어쨌든 전직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대통령이 조작이나 유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국민들은 대통령 말씀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고록 내용 공개된 게 27일인데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20만 명 정도 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그 이후에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 접속 대기 인원이 2만 명입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회 청원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가까이 하신다는 건 이미 초반부터 많이 사실 지적된 얘기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이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초청된 바 있고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안모 씨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 채용됐다가 문제되니까 사직을 했었고요. 극우 유튜버 강모 씨 대통령실 채용, 또 극우 유튜버 김채환 씨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동아일보에서조차 사설로 비판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부인을 믿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비서실장님, 대통령께 정치 유튜브 시청을 줄이시도록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뭐를요? 대통령께 정치 유튜브 시청을 줄이시도록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조차 극우로 분류하는 곳에 그런 얘기들은 걸러서 들으시고 특히 그런 내용을 외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하셔야 된다. 그렇게 간곡히 청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대통령은 현재 필요 이상의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서실장 네.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